대형마트들이 오늘 일제 달걀 값을 내렸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등을 돌려서 도매 가격이 폭락하자 따라 내린 건데요. 저리도감 AI에 이어 살충제 파동까지 겹쳐서 달걀 값이 치솟을 거라는 예상과는 거꾸로 갈 조짐입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충제 파동 열흘째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안 가요. 그거 안 먹을래요. 뭘 골라야 할지 그래서 당분간은 먹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그 사이 대형마트의 달걀 판매율은 43% 급감했습니다. 오전에 영업 시작과 함께 채워놓은 달걀입니다. 소비자 발길이 끊기면서 오후에도 물건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급기야 대형마트 3사는 일제히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달걀 30구 소비자가를 100원 내리려다 500원으로 확대 6,480원에 판매합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역시 6,000원대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산지 가격 폭락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대 25%까지 떨어진 농가도 있습니다. AI와 살충제 파동으로 달걀 생산이 줄어들면 소비자가가 폭등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소비자 외면으로 오히려 달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추후 산지 가격이 더 내리면 별도로 더 가격 인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달걀 파동에 채소값 폭등까지 연이은 악재로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